추운 주말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인천항 곡물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강릉 중앙시장에서도 큰 불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. 홍진우 기자입니다. 하늘 위로 치솟은 연기가 순식간에 일대를 집어삼킵니다. 오늘 오후 3시 32분쯤 인천 중구 황동 인천항 내 곡물 저장 창고에서 큰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바로 항구 옆에 또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. 경찰차가 뭔가 하고 지나가더라고.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2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가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119 신고가 수십 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. 상가 건물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소방관이 물을 뿌리지만 화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. 강릉 중앙시장 인근 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새벽 4시 50분쯤.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원 120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인근 가게로 번지면서 점포와 주택 10여 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 차량 통제하고 그러길래 왜 통제해요 하니까 불났다고 해가지고 뭐 빨리 뛰어온 거지. 거센 불길에 인근 주민 50여 명도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. 순식간에 이게 번지더라고요. 탄 상가 바로 뒤쪽에도 한 어르신들이 8분 정도 계셨거든요. 그 어르신들 먼저 다 대피시키고. 새벽 1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도로 경계석과 충돌한 뒤 근처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. 블랙박스에 영상이 하나 찍혔는데 좀 속도감이 있어요. 속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를 좀 중점할 예정이에요.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체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